올여름 경포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막대한 비용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에 버리는 쓰레기는 주로 밤에 많이 나옵니다. 술병과 먹다 남은 안주, 담배꽁초, 돗자리 등 다양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수욕장 흡연 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시군들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엔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지만 실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올 여름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예산은 강릉시가 3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양군 2억 7천, 삼척시 1억 3천, 속초시 8,300, 동해시 5,300, 고성군 2,400만 원으로 모두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겐 과태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해안 시군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6개 시군 함께 같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광부서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부서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좀 협의를 한 후에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용객과 관리자가 함께 갖고 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아닌 수요자 부담이 좀 돼야 되고요. 해수욕장 이용객은 그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도 뒤따라야만 동해안 해수욕장의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